자, 지금까지 그 손해사정 그 직무에 대한 그 분석을 이제 쭉그 진행을 했고요. 아, 지금부터는 보험회사의 그 채용 트렌드 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손해사정 직무의 그 입사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자동차 보험 그 손해사정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자동차 대인보상입니다. 대인보상은 100% 모회사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 부분에 지원해서 입사하게 된다. 대인보상 부분은. 차량 보상 부분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손보사의 경우에는 계열사 입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계열사에서 차량 보상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현대 하이카 손해사정, DB 손보의 경우에 DB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 KB 손해사정 이러한 회사들의 입사를 해서 자동차 보험 차량 보상 업무를 수행을 한다. 나머지 요 상위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직접 그 차량 보상을 직무 수행하게 된다. 가끔 그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 대형 보험사에 가면 이거 계열사 입사 를 해야 되고 기타 손보사의 경우에는 모회사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질문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 계열사가 모회사만 못하다라는 이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형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이 차량 보상에 대한 그 체계적인 그 관리가 돼 있고 또 상당히 그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받고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장점들이 있고요. 또 급여나 복리 후생 그 측면에서도 기타 손보사 모회사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뒤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뭐 모회사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지원자의 그 가치 판단의 그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재물보험 그 손해사정. 그 입사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 부문에 지원하고 입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채용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 얼마 안 뽑는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 그 장기재물 쪽에 손해사정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부분이 그 계열회사 또는 외부 손사법인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생보 계열사 중에는 아까 뭐 직원 수 2,400여 명으로 굉장히 큰 보험회사, 저 계열회사라고 설명드렸죠.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 한화, 그다음에 교보 계열의 KCA 손해사정.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그 생보 계열사 그 손해사정 그 회사들이고요. 손보 계열사로서는 삼성화재 서비스 손해사정, 현대 하이라이프 손해사정, DB카스, 그다음에 KB 손해사정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외부 손해사정 법인은 뭐이 개수 무지하게 많고요.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그 손해사정 법인들이 파란, 국제, 리더스, 다스카
다들 굉장히 그큰 외부 손해사정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죠? 아마 7월경에 나온 기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30대 그 그룹들,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30개 그룹 가운데 22개 그룹이 현재와 같은 일원화된 공채 대신에 상시 채용 등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작년에 공채를 폐지를 했습니다. 올해 LG, SK 각각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번 또는 뭐두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인 그 공채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시로 직무별 채용을 하겠다. 채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지원서 접수를 했죠. 현대해상마저도 대졸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대해상마저도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공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 부문하고 자동차 손해사정 부문에 대해서 수시형으로 전환이 됐다. 자, 우리 그 보험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그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건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달라져야 된다. 과거하고는 틀리다. 자, 어쨌든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그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전환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채용 규모 역시 매년 변동이 심할 것이다. 보통 공채로 이렇게 1년에 한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매년 그 채용하는 인원들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 관계없다. 수시로 이게 분기가 될 수도 있고 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는 방식이다. 자, 이 상시 채용 확대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우리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지요. 수시 직무별 채용이. 특히 우리 그 손해사정 그 자격증을 또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그 유리할 수가 있다. 기업이 회사가 그 채용을 할때 스페셜리스트를 채용할 것이냐, 제너럴리스트를 채용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그이 가치 논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대목인데 스페셜리스트는 특정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는 그 장인 스타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역할이다.
제너럴리스트는 그런 그 전문화된 특기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의 채용 방식이 그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그 공채 채용 방식에서 이제 수시 직무별 채용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를 뽑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 제너럴리스트를 뽑아서 직무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전수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앞으로는 비용 개념으로 볼 거다. 근데 그런 비용은 줄이겠다. 자, 결과적으로 손해사정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준비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전에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그 공고가 되는 공채 소식만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원하는 직무에 맞는 경력을 쌓으면서 또 자격증을 가지면서 대비하는 것이 훨씬 그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으로 우리 그 취업 시장 자체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직무별로 채용 시기, 규모, 채용 절차, 뭐 연봉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대임 보상 부분입니다. 전부 이제 모회사에 그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회사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이제 그 채용을 진행하거나 하반기에 보통 한 번에 모집을 하는데, 상반기는 보통 이제 3월에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하반기는 9월에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되는데, 조금 전 바로 그 보신 대로 현대해상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지만 수시 직무별 채용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좀 해서는 안 될, 피해야 될 것들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설명, 묘사, 뭐 나열하다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설명, 묘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는 얘기 못하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을 했고 행동을 했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한 것들이 나의 향후적 역량적 가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 묘사, 나열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정확한 기록이나 사실적 기반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작성자가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는 안 되죠. 자, 예시한 대로 뭐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 이걸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뭐 누가 합니까? 어릴 적부터 운동을 통해, 어학연수 경험은, 오랜 취미는, 공모전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며 쌓은 뭐 등등등 절대적으로 피해라. 헌혈을 하더라도 헌혈 65회, 뭐 안경을 뭐 기부했다, 1만 개를 모아서 기부를 했다, 화살표 청년 뭐 이민우 씨 맞죠? 서울 시내 있는 그 버스 정류장마다 이 버스 노선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걸 뭐 1년에 걸쳐서 이제 전부 그이 표시를 하고 그 활동 스펙이죠. 행동 스펙. 그래서 회사에서는 또 높이 평가를 해서 제 기억에 아마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화살표 청년의 그런 사례처럼 몇 개월에, 10개월에 걸쳐서 서울 시내 360개 정류장에 있는 전그 버스 노선 그 좌우 방향 그 화살표 붙이기 활동. 구체적이어야죠. 내가 친구가 있다. 해외 뭐 외국에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50개국에 뭐 5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셔라. 그 다음에 이게 그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한 문장에서 여러, 그러니까 논리가 막 왔다 갔다 하거나, 한 문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세요. 학교 생활 얘기하다가 어학연수 갔다 온 얘기, 또내 성격은 어떤데, 뭐 봉사활동은 뭐를 했고, 그냥 뭐한 문장에, 그냥 뭐 주제가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본인의 강점을 뭐 책임감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모자랄 것을 한 문제 저는 책임감도 있고요. 도전 정신도 뭐 충만하고요. 리더십, 성실성, 뭐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같이 함축적인 단어들을 한 문장에서 막 여러 번 사용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인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